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아, 살 많이 쪘죠. 진짜 운동만 아니라 완전히 돼지됐어. 어떡해. 아, 나도 돼지인데 어떡해. 우리 모임에 끼는 거야? 이제 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지 마. 일단 구독자분들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점 좀 봐주시고. 구독자가 뭐야? 구독자 유튜브 아까 다, 같이 오신 분들이 구독자. 아, 예, 네, 구독자. 나한테 보러 오는 거야? 제가 모시고 와서 이제 무료로. 오, 떨리네. 무료요. 공짜니까 내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거지. 아, 어차피 선생님 마음대로 보시죠. 네, 나 원래 마음대로 보는 스타일이야. 일단 잠시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제일 편하게 앉으세요. 네. 사는 게 무척 힘들었겠네. 선생님 잠시만, 그 죄송한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저 불 끝나면 불러주시면 돼요. 네. 사는 게 무척 힘들었겠네.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예. 진짜로? 예. 어떻게 당신이 안 힘들 수가 있어? 당신은 스무 살 때부터 당신은 부모가 있더라도 형제가 있더라도 스무 살 때부터 나 혼자 살아가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힘들게 안 살았다면 거짓말이야. 왜? 우리 같이 나처럼 똑같은 문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길거리에 가더라도 사람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직장을 가더라도 어느 사람을 봤을 때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읽을 거야. 가슴속으로. 아, 저 사람은 저랬겠다. 아, 이 사람은 이랬겠다. 아, 이 사람은 이랬겠다. 그 나는 생각 머릿속에 생각했을 뿐인데 그게 한 달이나 뭐 이틀이나 3일이나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게 한두 번 아니었을 텐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아니지. 우연의 일치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냐면 당신은 비롯된 집안에 할머니가 앞을 먼저 서 계신단 말이지. 지금 오실 때 같이 오시고 계셨잖아. 와 계시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주가 문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당신 결혼해서 당신은 어린 나이에 27 그 정도에 결혼해서 32살에 분명히 실패를 봤을 거야. 분명히. 네. 그리고 자식 하나를 뒀는데 자식 하나가 딱 비쳐. 하나가 뒀는데 당신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자식으로 보여. 내 맘대로 되는 자식은 없으니까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고는 있는. 이 세상에 속 새기지 않는 자식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속을 새기고 있는 자식들은 있지만 근다고 해서 당신 자식처럼 많이 속을 새기는 자식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자식하고 엄마하고 말을 하자면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내 부모가 신을 대신 모셔야 되고 또 그 밑에서 내가 모셔야 되고 또 내가 모시지 않으면 자식한테 간단 말이 있지. 네. 딱 그게 지금 그 짝이야. 그러니 이 자식이 아마 채 학교를 졸업을 다 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았을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속을 기묵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좀 해. 네. 엄마의 속을 무척 속에 있을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당신 무척 이기주의자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만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지? 네.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한테 뭘 뺏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을 되게 심하게 하는 편이라는 뜻이야. 집착을. 뭔 뜻인지 알지? 네. 그러다 보면 당신은 그 집착에 만족을 못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했으면 아들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놓기만 나았지 당신이 아들한테 해준 건 별로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물론 신의 가물도 크겠지만 엄마의 손길이 너무 와닿지가 않았어.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무렵부터 엄마의 사랑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아마 반대로 표현을 했을 거야. 엄마 사랑해요가 아니라 엄마 사랑해요 그 뜻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논다든지 그렇게 자기가 풀지 못하는 것을 밖에서 풀어먹고 살았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려 생각은 못했는데 난 나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식한테 내가 봤을 때는 최대한 노력한 거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없어.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다 까발리고 말을 해? 그냥? 어차피 그냥 나한테 전부로 온 거지? 그럼 까발려? 최대한 당신이 이 아이한테 신경을 썼더라면 이 아이는 막말로 늘 간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야. 늘. 그래서 만약에 1년 365일이라 만약에 했다 치면 이 아이는 1년에 300일은 엄마 속을 갖다가 새기고 살았을 거야. 매일.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뒤에서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매일 이 아이 뒤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이 아이 하는 것을 다 수습을 했을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알아요? 네. 근데 잘 키웠다고요 이게? 이게 잘 키운 거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은 했는데요. 나한테는 와닿지가 전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한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비치네. 내가 못 받았던 사랑 있지. 그 사랑만 중요해서 우리 사랑 찾아 산만리 한다는 소리가 있지. 사랑 찾아 산만리. 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냥 딱 달리자고 어차피 온 김에 사랑 찾아 산만리라는 뜻은 내가 어떤 남자한테 이 남자한테 저 남자 한 남자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살지를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아도 1년이면 헤어지고 이 남자하고 살아도 1년이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1년이면 헤어져.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때 조금 내가 내 사생활을 자제하고 이 아이한테 신경을 좀 썼더라면 당신 아들한테 신경을 썼더라면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 정의 굶주려서 삼촌포로 안 빠졌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니 엄마 자격은 미안하지만 제로야. 물질적으로 썼는지는 몰라나 가슴속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신경 안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치? 신경은 쓰지겠죠. 그러나 얘가 원하는 신경을 당신은 못 썼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얘가 원하는 답을 당신은 못 줬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큼은 똑같이 안 했는데 더 많이 해줬으면 해줬지. 이 아이한테? 네. 이 아이한테 그 정도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 정도로다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이 아이 채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이 아이 학교 공부금 끊어졌어요. 공부금 끊어졌다고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엄마가 다 보듬어주지 못한 것을 학교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휘말려서 얘가 살았던 인생이야. 그러니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들 불쌍한 줄 아시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가가서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 아들이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25. 25. 이 아이의 진정으로 다가가서 이 아이한테 엄마가 어렸을 때 상처 준 거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가 보지 못할 걸 너무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엄마가 상처 준 것을 이 아이한테 엄마가 지금부터서라도 풀어주고 나야지 이 아이가 서른 살을 넘었을 때는 괜찮지 그러지 않고서는 늘 내 가슴에 엄마 찾아 사랑 찾아 산만리를 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그냥 맨정신 있을 때는 내 엄마가 참 불쌍해. 근데 술 한잔 이 아이가 마시면은 엄마하고 어른이고 뵈는 게 없어. 지 눈에.
뭔 말인지 알지? 얘는 세상이 싫은 아이야. 근데 다 난폭하지는 않아. 정말 착한 것은 사실이야. 정말 가슴은 어느 누구보다 여리고 착해, 아이는. 근데 그거를 지 내면적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술 먹으면 술로 다 하풀이하는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들한테 신경 많이 쓰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신가물이 너무 세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처럼 다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좀 하라고. 그냥 느낌은 맞고 꿈도 맞고 하는 건 있죠. 예. 예. 그게 우리 같은 이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이 내 가슴 속에서 신이 여기서 내가 신만 거부했다 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당신은 신을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거부를 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인정을 하면서 내가 이기는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이라는 뜻이야.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 그게 계속 잠재해져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가슴 속에도 있고 내 머릿속에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편안한 인생은 절대 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어? 무속인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편안한 인생을 살아? 뭘로 쳐도 치지? 돈으로 쳐도 치고, 자식으로 쳐도 치고, 부모로 쳐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여자로서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을 거야. 아마 정말 하늘에서 정말 우리가 저기 우박 떨어진다 그러지? 당신 눈에서 우박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마음이 아프네요, 많이.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았어. 아직. 제가요, 아들이요? 둘 다. 그리고 알죠? 아들은 많이 공주를 빌어서 갈 아이라는 거. 우리 집 처음으로 정보를 다니는 거 아니죠? 많이 들었죠? 확인차? 확인차? 네. 확인해봤자 다 뭐 그 말이 그 말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볼 때는 기분이 좋아. 그 당시에. 네. 볼 때는 좋은데 나가고 나면 또 2, 3일 지나면 또 내 가슴이 허무해. 허무하다 보니까 또 점을 보러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또 허무하다 보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매일 점 보다가 판치는 거야. 확인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 생활에 대해서 안주하고 싶은 확인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확인하면 뭐 할 거야. 이미 확인은 이미 끝났다고 아까 말했잖아. 이미 확인은 끝났는데 내 자신의 아까 말했듯이 무당 아니라면 어디 가서 당신은 무당감 아니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까? 근데 또 무당하라면 판가라도 무당하라면 당신은 안 할 사람이란 뜻이지. 그니? 확인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제는 확인하지 말고 안 하려면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든지 하시려면 확실히 하라는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응?